안녕하세요. 오늘은 여관에선 교체할 생각을 안 하는 후라이팬, 바꿔볼 수 있는 기회를 담은 BK 블랙 스틸팬 공동구매 야물딱지게 설명해 드릴게요. 170년 네덜란드 왕실 인증 BK 브랜드 후라이팬 본체 블랙 카본 스틸이란 일반 주물팬에 비해 가볍고 주철의 특장점인 열 전도율이 빨라서 많은 양의 기름을 사용하지 않고 심지어 코팅팬이 아닌데도 음식이 눌러붙지 않는 특장점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일반 주물팬은 매번 시즈닝을 해야 하는 반면 블랙 스틸팬은 이미 식물성 왁스로 시즈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시즈닝 없이 바로 요리할 수 있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후라이팬 구성으로 주방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사이즈 블랙 스틸 후라이팬 26cm, 달걀 요리 등 적은 양의 요리를 할 때 적합한 블랙 스틸 후라이팬 20cm, 넉넉한 사이즈로 블랙 스틸 후라이팬 28cm, 생김새부터 눈길을 사로잡는 워커랑 30cm 구성입니다. 어떤 제품이든 알고 쓰는 것과 모르고 쓰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우선 본체는 블랙 카본 스틸이고 열감으로 인해 나무 손잡이로 된 제품과는 차별성이 있는 5분 사용이 가능한 주철 손잡이입니다. 이어 가스, 전기, 인덕션, 오븐 등 모든 열원에 최적화되어 있고 높은 열 전도율로 빠르게 가열되어 에너지 절약, 코팅이 없는 팬으로 유해 물질이 걱정 없으면서 평생 사용 가능하며 뭐니뭐니 해도 번거로운 시즈닝 필요 없고 간편한 세척으로 사용이 편리한 점 알고 사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워커랑은 디자인 자체가 독특하여 요리 고수들만이 여유롭게 할 수 있는 현란한 웍질을 주걱 하나로 전문가처럼 재료 이탈 없이 뒤집고 볶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더욱 매력이 있습니다. 그럼 요리 후 세척이 얼마나 쉬운지 방법은 평소 설거지 하듯이 일반 주방 세제와 부드러운 수세미로 닦아주고 헹궈주면 됩니다. 단 주물에 가까운 팬으로 물기를 그대로 방치하면 녹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도 않은 마른 행주로 닦아서 마무리하면 관리법 끝입니다.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 후라이팬 사이즈별 요리 시연입니다. 블랙 스틸 20cm 팬으로는 기름 한 방울 두르지 않고 코팅팬도 아닌 것이 눌러붙지 않는 계란 프라이 장면 시연해 보았습니다. 앞서 설명해 드렸듯이 열 전도율이 빠르기 때문입니다. 블랙 스틸 26cm 팬으로는 바삭바삭한 부침개는 포기 못합니다. 평소 또는 명절에 요긴하게 써먹어야 하는 부침개나 전요리는 일명 장비빨, 장비가 좋아야 맛도 좋습니다. 한 손으로 충분한 무게감과 열 전도율과 열 보존율이 높아 바삭하면서 따뜻함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블랙 스틸 28cm 팬으로는 블랙 스틸 팬이 돋보일 수 있는 이유, 고기 요리에 최적화된 팬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게 그 비싼 토마호크 큰맘 먹고 구워봤습니다. 솔직한 후기입니다. 우선 두꺼운 고기임에도 요리가 빨라지고 본연의 맛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반짝 생각, 캠핑에 꽂힌 고기입니다. 캠핑이 대세인 요즘 어설픈 주물팬 들고 다니지 말고 가볍고 빠른 요리가 가능한 블랙 스틸팬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적인 감각이 돋보이는 워커랑 30cm입니다. 넉넉한 사이즈로 많은 양의 재료를 전문가처럼 뒤집고 볶아도 재료 이탈 없이 정말 편안하게 마구 볶아 보았습니다. 볶음 요리 외에 생선 요리는 쉽게 뒤집을 수 있고 고기 요리는 팬의 구조와 모양 때문에 쉽게 가장자리를 들어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평생 사용할 팬은 간혹 손 좀 봐줘야 오래 사용합니다. 시즈닝이 필요할 때 식용유와 키친타올만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방법은 팬에 식용유 약간을 떨군 후 키친타올을 이용해 꼼꼼히 구석구석 기름을 발라주고 약한 불에 올려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올 때 20초간 태워주고 다시 키친타올로 기름기를 말끔히 닦아주면 간단하게 시즈닝 끝입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주물펜을 사용하고 싶은데 무게감과 관리가 불편해서 외면하고 코팅된 일반 펜은 유해 물질 걱정으로 깨름직하고 그래서 이런 아쉬운 점을 특화한 BK 블랙 카본 스틸 펜이 공동 구매 기간 중 할인된 금액으로 여러분들께 찾아갑니다. 좀처럼 바꾸기 쉽지 않은 호라이팬 이번 기회에 바꿔보시고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